안녕하세요. 마켓리더의 이진우입니다. 네, 1부의 주제에 신종 코로나 쇼크라고 해서 제목을 달긴 했습니다만 시장은 또 그러한 타이틀과는 또 다른 모습을 보이고는 있습니다. 미세먼지 그리고 또 초미세먼지를 품고 있는 스모그를 뭐 바람에 실어 보내든지 아니면 뭐 별의별 바이러스의 진원지가 되는 자칭 대국을 이웃나라로 두고 대한민국 국민으로 살아가는 스트레스가 요즘 만만치 않으시죠. 그럼에도 금융시장은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내성을 갖다가 상당히 내비치고 있습니다. 지금 시장 상황 합당한 것인지 그리고 중국에서는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미중산업경제연구소 조영철 소장님 모시고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소장님. 예, 안녕하십니까. 네, 일부 주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글로벌 증시 신종 코로나 쇼크 극복.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중국 성장률 둔화는 어느 정도 이루어질 것인가. 향후 중국 정부가 내놓을 수 있는 경기 부양 카드는 어떤 것이 있을까. 이런 내용들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소장님, 밤사이에 또 미국의 S&P 500 나스닥 또 사상 최고치 경신입니다. 뭐 주식 시장은 우리가 뉴스를 틀어서 하루 종일 듣는 그런 암울한 얘기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가고 있는데 이 전염병 관련 불확실성 뭐 거의 시장에서는 뭐 끝났다고 보는 것 같은데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아무래도 미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직접적인 피해가 없고요. 또 전염될 가능성이 좀 낮다는 측면에서는 유럽이라든지 미국 시장은 계속 좋아지지 않을까 보입니다. 특히 FRB 같은 경우에는 7월 말까지 금리 그 인하 확률이 현재는 50%까지 올라왔고요. 연말까지는 70%라는 점에서 또 11월 대선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미국 증시 같은 경우에는 나홀로 화랑이 계속이 진행이 되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하지만 중화권 특히 중국 경제 의존도가 높은 나라들 같은 경우에는 현재는 상당히 좀 위태로운 상황이고 위기가 제가 보는 견지는 지금부터 시작되지 않나 보여집니다. 이렇게 보는 근거는 아무래도 중국의 그 위기 대응 실패로 인해서 공급선이 지금 바뀌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중국의 생산 기지가 이제 생산이 재개됐지만 실제 그 재가동이 되는 시점까지는 앞으로 상당 기간이 걸린다는 점. 그리고 현재 중국 같은 경우에는 경기 위축 그리고 여러 가지 경기 부양책도 내놓겠지만 중국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 부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그 쌌을 때 3%였지만 지금 20%까지 올라왔고요. 네. 상장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6,900조 원 정도의 부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번 사태가 블랙스완이 됐든 회색 코뿔소가 출현이 됐든 중국 경제에는 타격이 불가피합니다. 특히 중국 증시를 보면은 이런 그 아수라장에서도 계속 돈 벌겠다는 그 생각들을 많이 갖고 있는데요. 중국에서는 시장의 그 뭐라 그러나 거슬려도 되지만 정부와서는 맞대응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이 때문에 우한 그 바이러스 연구소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길리아드 제약사가 내놓은 댐데시 블루라는 그 항 바이러제 같은 경우에도 자기가 만들었다고 특허 등록을 할 정도고요. 또한 20개 그 연구소가 현재 그 신종 바이러스와 관련된 연구를 하고 있는데 경쟁적으로 자기들이 치료약을 출시했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증시와 관련해서는 아무래도 이런 그 사기라든지 허위 공시들이 지금 만연한 상태입니다. 이 때문에 앞으로 중국과 관련된 위험은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많은 중화권 나라들 그리고 대중국 의존도가 높은 나라들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도 충격이 한 번 더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예 뭐 시장은 달리고 있지만 우선 이 시장의 이런 흐름이 타당한가를 따지려면 한번 중국 상황부터 좀 따져봐야 되는데 지금 이제 중국 그 보건당국에서 공식적으로 매일 공시가 되면 이제 발표하는 이제 사망자 수가 1,000명이 넘었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 대해서 다들 별로 신뢰하지 못하는 분위기입니다. 요즘 또 뭡니까? 이거 워낙에 좋아져가지고 유튜브 같은 거 뭘 하나 보고 나면은 아, 이 사람이 이런 내용을 좋아하는구나 싶어갖고 관련 유튜브들을 막 올려준단 말이죠. 중국 관련해서 한 2억이 보고 나면은 뭐 엄청난 양이 올라오는데
제목들만 봐서는 굉장히 겁나는 내용들이 많아요. 그 중에 물론 페이크 뉴스도 있겠고 좀 자극적인 뭐 제목도 있겠고 한데 지금 그러면은 아직까지 정점을 지났다고 보기는 좀 이른 거 아닌가요? 네, 그 저 같은 경우는 그 사스 당시가 2003년도였죠. 그 증권회사에서 증권 분석 그 애널리스트로 활약을 했었는데요. 당시를 보면은 다섯 가지 패턴을 그리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사람들이 사스를 몰라서 공포감에 휩싸였고요. 두 번째 단계는 아무래도 이런 공포 심리로 인해서 도시 탈출 사태들이 일어나는 이런 패닉 상태가 나타납니다. 또한 세 번째 단계는 뭐 허위 뉴스라든지 이거와 관련된 사람들의 그 과잉 반응 그리고 또한 사실을 보도하겠다는 이런 움직임이 일어나면서 상당히 혼란스러워지는데요. 지금은 바로 그런 단계입니다. 네. 사스 단계를 보면은 마지막 그 4단계, 5단계 같은 경우에는 중국 정부가 질병을 통제하지 못해서 사실상 손을 들고 WHO라든지 미국의 질병예방센터의 도움을 받으면서 이제 서서히 그 고점을 지나가는 단계가 되고요. 마지막에는 그 중국의 그 돈 많은 부자들 같은 경우는 해외에서 다시 중국으로 귀국할 때 이때가 이제 경기가 이제 본격적으로 회복이 됩니다. 주시장 같은 경우는 지금이 아니라요. 중국이 WHO의 모든 정보를 공개하고서 그때부터 이제 주식장이 이제 먼저 선반영돼서 움직이기 시작했기 때문에 뭐 현재 주식장 같은 경우에는 아직 최악의 단계를 지나진 않은 것으로 보여지고요. 또 중국이 발표하는 그 여러 가지 통계 지표를 보면 조금 미심쩍은 데가 많습니다. 1월 초만 하더라도 우한에 10만 명의 의료진이 파견됐고요. 또한 허베이성 같은 경우에는 50만 명이 파견됐는데 당시에 의료진만 예, 의료진만 그리고 인민해방군이 현재 200만이 여기에 투입이 되고 있는 문제는 현재 중국 정부가 발표하는 4만 명의 확진자들 같은 경우에는 관리하기에는 너무 많은 인력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외부에서 볼 때는 중국 정부가 발표한 그 수치가 믿을 수 없다는 거고요. 또 한 가지는 중국 정부가 발표하는 수치에 보면은 병원에서 죽은 사람들만 사망자로 포함된다는 겁니다. 네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집에 있어서 사망했던 사람들은 포함이 안 되고요. 또한 만성 질환을 갖고 있다가 이번에 신종 그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사망자도 빠지게 되고요. 또한 집단 수용소에 감염돼서 그 안에서 수용됐던 사람들 같은 경우에도 빠지게 됩니다. 이 때문에 아무래도 좀 줄어들 수밖에 없고요. 또 다른 근거는 중국 같은 경우에는 현재 미국의 도움을 요청을 했는데 미국의 질병예방센터 같은 경우에 가겠다고 이야기를 했지만 2주째 현재 비자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중국 정부가 인위적으로 만들어졌던 바이러스가 실수로 유출됐을 가능성도 있고요. 이것뿐만 아니라 중국 내 사망자 수가 그 많이 줄어져 있다는 것도 의견이 될 수가 있습니다. 미국 뿐만 아니라 런던의 그 런던 대학의 임페리얼 연구소 같은 경우에는 중국 같은 경우에 뭐 정교한 모델로 봤을 경우에 중국의 질병자 수는 하루에 5만 명씩 지금 늘어나는 추세고요. 5일마다 두 배씩 늘어난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중국에서 발표한 수치보다도 한 50만 명 이상 지금 현재 발병자가 되어 있는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뭐 중국의 인구의 1-2%죠. 1,500만 명에서 3천만 명 정도까지 확대됐을 경우에 세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5천억 달러 이상 충격을 주지 않을까 그렇게 평가하는 데도 있습니다. 아니 저는 좀 주목할 만한 그 어떤 뭐 단신 중에 그 WHO 사무총장 그 에티오피아 출신이라는 건가요? 원래 태어나기는 에티오피아도 아닌가 보던데 그보다 더 빈국 뭐 아프리카인데 이 양반이 그렇게 중국 쪽에 우호적으로 얘기하다가 어제 뭐 나오는 기사가 그렇더라고 이거 뭐 빙산의 일각일 수도 있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왜 갑자기 그 WHO 사무총장이 말이 그렇게 바뀌나 싶기도 한데 이럴 때 그 인민의 아버지 같은 시진핑 주석이 우한에 그 이렇게 병원이라도 한번 이렇게 뭐 조금 더 용감하면 마스크도 없이 한번 가서 인민들 손도 한번 잡아주고 이러면 얼마나 좋아요? 왜 못하죠? 안 하나? 네.
네, 시준석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그 중국 안에서 신종 그 바이러스와 관련해서 책임자가 박쥐가 아니라 시진핑 주석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어디서 중국에서요? 예, 그렇습니다. 12월 달에 12월 9일 날 발병자가 그 사망을 한 이후에 신속하게 대응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래도 춘절 연휴가 있고요. 국제 행사도 있고 그리고 중국에서 가장 중요한 양해를 통해서 시 주석의 여러 가지 정책안들이 추진되기 때문에 지방 양해를 통한 이런 그 활동이 지금 일어나는 시점에서 통제령을 내렸을 경우에 자신의 권위가 추락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시 주석 같은 경우는 가장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가 자신이 미국에 대항해서 중국 제조 2025라든지 그리고 중국 굴기 그리고 중국의 꿈, 우주 강국, 그리고 패권을 꿈꾸는 국가로 성장하는 것을 추진해 왔는데 이게 모두 물거품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시 주석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정보 통제를 통해서 아무래도 자신의 권위를 지키려고 하는 것은 아닌가 그런 측면에서 WHO가 중국 방문했을 때 시 주석 같은 경우는 약속을 했다 그럽니다. WHO가 예산이 1년에 그 5조 원 정도 되는데 중국이 10조 원 정도를 추론하겠다. 그리고 이거와 관련해서 대만이 WHO의 정식 회원이 되는 것에 극구 반대한다. 이런 의견들을 좀 관철시켰는데요. 문제는 중요한 것은 아무래도 중국 정부가 이런 그 사망자에 대한 문제 그리고 질병 통제와 관련해서 상당히 실패를 했고요. 또한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정책들이 질병 통제에 전혀 그 약효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WHO 같은 경우에도 시 주석을 믿었지만 결국은 미국 내 여론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전문가 집단에서 공격을 받으면서 아무래도 이번에 좀 후퇴한 것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지금 이번에 이번 기회에 중국 지도 몇 번 쳐다보다 보니까 이제 좀 알겠더라고요. 고작 제가 알고 있었던 게 저 뭡니까 압록강 건너면 그 길림성 지린인가요? 그리고 저 약간 오른쪽에 흑룡강, 뭐 헤이룬강 이 정도, 랴오닝 이 정도는 옛날 우리 고대사하고도 연관되는 지역이라서. 광둥성 정도 알고 홍콩 쪽에 이러다가 이번에 보니 그 후베이가 정말 그 뭐랄까 딱 중국 대륙의 한가운데쯤 네, 뭐 중국의 그 백곱이라고 불린다고 사통팔달 합니다. 예. 근데 지금 다른 지역은 어떤 상황입니까 그러면은? 지금 가장 그 중요한 게 그 후베이성의 우한에서 발생을 했는데요. 이때 500만 명이 도시 대찰출이 일어나는 시점이었고요. 또한 그 슈퍼 확장기에 있는 환자들이 민족 대이동과 동시에 이동을 했습니다. 이 그 인원들을 통제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중국 전역이 지금 감염이 되고 있는데요. 가장 심각한 지역이 지난주를 기점으로 해서 절강성 한조를 비롯해서 윈저우시 같은 경우에도 지금 확 산이 되면서 도시 봉쇄령이 떨어졌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베이징의 관문이라고 할 수 있는 텐진도 지금 봉쇄령이 떨어졌고요. 현재 그 광둥성 같은 경우는 중국의 경고 중심지뿐만 아니라 IT의 중심지입니다. 선전 같은 경우에도 그 통신 그 설비라든지 그리고 5G와 관련된 주요 기업들이 상당히 많은데요. 선전시까지도 지금 통제되면서 80개 도시 무려 4억 명 정도가 그 이동 회식 금지령이 떨어질 정도로 상당히 좀 심각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아니 선전 심천이 네. 통제됐다는 얘기는 거기에서 못 나간다는 얘기예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가장 중요한 게 전염병과의 전쟁에서 마지막 단계가 지역 간 전염이 되고 있는데 이 지역 간 전염이 사실상 현재는 어려워지고요. 베이징만 하더라도 하이덴구 같은 경우에도 지역 그 폐쇄가 일어날 정도가 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베이징 전역이라든지 상하이까지 확산이 됐을 경우에는 중국은 5억 명 정도가 위험 지역으로 표시가 되기 때문에 앞으로 상당히 위험한데요. 중국의 가장 중심지인 그 허베이가 삼국지에서는 저기 오나라 수도였기도 하고요. 그리고 뉴비의 수도였던 형주 정도가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상당히 중요한 지역이라는 점에서 네. 이게 그 확산이 상당히 빨라질 수밖에 없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도 이렇게 보면은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뭡니까? 좀 제대로 된 의료 체계가 있는 나라에서 이게 일찍 제대로 발견이 되고 한다면 죽지는 않는 병 같은데
그렇죠. 문제는 죽지는 않아도 많은 비용이 들게 되고요. 항바이러스 치료제인 데시블루라든지 에이즈 치료제 그리고 중국에서 지금 쓰고 있는 게 한방을 통한 면역력 증강 효과가 있는 것을 세 가지 종류로 쓰고 있는데 확실한 치료제가 지금 현재는 없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에이즈 치료제 같은 경우로 칵테일해서 두 가지 세 가지를 그 사람에 맞춰서 해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 인력도 중요하고요. 또한 모든 그 기자재들이 갖춰줘야 되는데 중국에서는 기자재들이 갖춰줬다고 하지만 이 많은 환자 수를 다 일일이 확인할 수가 없다는 측면에서 다른 나라보다 더 많은 사망자들이 나온 것은 아닌가 보여집니다. 네. 자, 그리고 어제부터 이제 조업 재개가 됐거든요. 지금 뭐 어느 정도 제대로 돌아간다고 봐야 됩니까? 아니면은 그냥 일단 상징적인 조치라 봐야 될까요? 마냥 갈 수는 없으니까. 네, 뭐 조업 재개가 됐다고 해서 정상화되는 것은 아니고요. 공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가동을 준비하기 위해서 이제 그 영업을 이제 하겠다고 문을 연 겁니다. 이 때문에 종업원들이 좀 들어오는데 종업원들이 아직 들어오질 않고 있고요. 의외로 중국에서는 그 마스크와 관련된 또 의료 제품과 관련된 부분만 현재는 50% 정도 가동률을 보이고 있고요. 나머지는 가동률이 상당히 떨어져 있다고 합니다. 뭐 GM을 비롯해서 닛산, 포드, 우리나라 현대자동차 같은 경우에도 조업은 뭐 17일 이후에나 할 가능성이 크고요. 이 때문에 BYD를 비롯해서 중국의 그 유명한 회사들 같은 경우 샤오미 같은 경우도 그렇고요. 현재는 조업보다는 마스크 생산이라든지 소독제 생산 과정을 먼저 설치하고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앞으로 정상화까지는 상당히 먼다는 측면에서 중국의 그 공급 부족 사태는 더 일어날 가능성이 크고요. 현재 지역 간 전염이 중국의 주요 핵심 세 개 지역이죠. 환바레 지역, 그리고 그 저기 장강유역 그리고 주강유역까지 확산이 됐을 경우에는 세계적인 공급망뿐만 아니라 부품 또 물류 유통망 해제로 인해서 상당한 좀 고통을 겪는 시절이 좀 더 길어지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지금 이제 소장님하고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와중에도 우리 지수는 지금 코스피가 1% 넘게 오르고 있습니다. 우리 지금 우리 두 사람의 토론이 좀 무의미해지는 그런 시장 흐름인데요. 그렇다면은 지금 시장이 이렇게까지 아직까지도 여전히 불확실한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앞으로의 뭐 전개 과정 분명한 불확실성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가는 거 모두의 말씀하신 바가 어떻게 보면 유동성의 힘이 큽니다. 그죠? 연준도 연준이지만 전 세계적으로 뭐 회의 때 통화정책 회의라고 모이기만 모이면 높든 낮든 뭐 금리 낮추고 있고 이제 중국이 물가 상승률 빼니까 지금 뭐 예금금리가 한 2.몇%인데 물가상승률이 5%니까 -3%의 실질금리가 이런 상황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장은 막 날아가는데 이 와중에 아니 중국의 1분기 성장률이 0%가 될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데 0%가 아니라 지금 같은 상태로 이렇게 가고 이게 3월에 갔어도 정상화되지 않는다고 본다면 딱 직관적으로는 마이너스 아니에요? 성장률? 네, 지금 중국 같은 경우에는 그 춘절 기간 동안에 여러 가지 경제 지표들이 막 발표가 되고 네, 있는데요. 네. 작년에는 춘절 기간 동안에 170조 원 정도의 그 소매 판매가 일어났습니다. 170조? 예, 170조 원. 우리나라 돈? 근데 그 올해는 아무래도 신종 그 코로나로 인해서 예. 중국에서는 교통이라든지 이런 쪽에 그 매출이 40% 정도 감소한 것으로 나오고 있고요. 네. 또 외식이라든지 영화관 매출은 거의 제로 상태에 나오고 있습니다. 1, 2월 달이 이런 상태로 진행된다면 네. 중국의 성장률은 2% 이내로 떨어질 가능성이 크고요. 또 경제 활동의 20%를 차지하는 부분이 바로 부동산 매매 거래입니다. 예. 이게 지금 중국 전역에서 싹 사라짐으로 인해서 이런 재원이 없다 보면은 앞으로 투자를 할 수 있는 지방 정부의 재원이 사라지게 되는데요. 뭐 투자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특히 생산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 공급망 자체가 지금 붕괴되고 있고요. 시간이 지날수록 외자 기업을 비롯해서 중국 수출 기업들까지도 생산을 해도 수요차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생산을 줄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되면 중국의 제조업과 관련된 생산이 100억 달러 감소하면 전 세계 생산과 판매는 67억
달러 정도가 감소하게 되는데요. 이는 사스텍처럼 그 소비라든지 생산이 일시적으로 중단됐다가 바로 V자형 회복을 했지만 이번에는 그러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이번 사태 이후에 앞으로 뭐 6% 성장은 상당히 유연하고요. 이제 4%, 5% 성장으로 떨어지면서 중국은 이제 실제 중진국 함정을 극복하기보다는 중저소득 국가로 남을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이전과 같은 중국 특수는 기대하기는 상당히 어렵지 않나 보여집니다. 아니 지금 중국에서 그때 장담하고 약속했던 2010년 대비 2020년에 가면은 저 경제 규모를 두 배로 키우겠다 한 해가 올해예요. 맞죠? 네, 맞습니다. 지금 이래가지고는 힘들어 보이는데 약속을 못 지키는 거 아닙니까? 네, 이거와 관련해서는 중국 정부가 한 달 전에 그 통계 수치를 조금 그 바꾸면서요. 온라인 거래 같은 경우에도 통계 수치를 이제 잡아주면서 중국의 성장률을 매년 0.1에서 0.2% 정도 상향 조정 시켜왔습니다. 이 때문에 이번에 성장률이 최소 5.5% 성장 정도만 달성한다면 그 목표는 충분히 올 한 해 연간으로 5.5% 성장만 하면은 그 목표가 달성된다. 네, 그래서 뭐 이번에 신종 코로나 사태가 2분기 이내 완전히 종식이 된다면은 뭐 중국 정부가 통계 수치를 조작을 하든 아니면 각종 경기 부양책을 내놨던 5.5% 성장은 좀 목표를 맞추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시장도 경기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이 큽니다. 중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경기 부양을 하지 않겠느냐. 뭐 조금 안 좋아지면 경기 부양책 때문에 시장은 더 가는 이런 약간 아이러니한 장이 됐습니다만, 물론 뭐 미국의 IT 쪽을 비롯해서 잘 나가는 종목들이야 실적이면 받침해 준다고 합니다만, 글쎄요, 저 개인적으로 테슬라는 예외입니다만 연간으로 한 번도 흑자 내본 적도 없는 기업이 그러면 자 이제 어디다 갖다 부어야 돼요? 경기 부양책, 자, 돈 풀어야 될 거 아닙니까? 네, 이제 중국 같은 경우에는 현재 그 전인대에서 예산안을 확정하고요. 네. 뭐 여러 가지 경제 정책과 관련된 부양책들을 발표하는데 문제는 이번 그 사태로 인해서 중국 같은 경우는 국제 행사인 중국 개발 포럼이 3월 말에 있는데 이게 이제 무기 연기됐고요. 또한 4월 15일부터 캔턴 페어라 그래서 광저우에서 이제 수입 박람회 같은 경우를 하게 되는데요. 네. 이것도 지금 무기 연기가 된 상황입니다. 고려 정도가 아니고 아예 확. 예. 그래서 3월 5일날 예정되어 있는 전인대 같은 경우에도 이제 연기가 될 가능성이 큰데요. 전인대에서는 앞으로 한 달 뒤가 됐던 중국 정부는 성장률 목표는 분명히 낮출 수밖에 없습니다. 작년에 6% 전에서 올해는 5.5% 전후로 낮춰지게 되고요. 또 금융정책 기조도 중립에서 이제 완화로 바뀌면서 지준율뿐만 아니라 금리나 또 시중에 막대한 돈을 풀 가능성이 큽니다. 이 때문에 뭐 전 세계적으로 미국뿐만 아니라 G2 국가가 이렇게 돈을 풀기 때문에 주시장이 지금 좋아지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또 법인세를 한시적으로 낮춰준다든지 부동산과 관련된 규제 해제 그리고 부가가치세도 일시적으로 낮춰줄 가능성이 큽니다. 또한 GDP 대비해서 재정적자 비율을 현재 2.8%인데 3%로 늘려주고요. 지방채 발행을 좀 더 확대시켜주면 인프라 투자가 일어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조치를 쓰게 되고요. 또 소비 부양을 위해서 자동차와 관련된 그 신차 구입 시에는 여러 가지 등록세를 면제해주는 조치도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문제는 이 같은 조치들이 실제 시행이 되더라도 밑빠진 독에 물붓기 정도 그리고 때문 터졌는데 손가락 으로 막는 정도밖에 안 됩니다. 대부분의 돈들이 290조 원을 지난주에 풀었지만 이 돈들이 대부분 국유기업들인 소매나 유통 그리고 교통 엔터테인먼트 쪽에 집중이 되고 민영기업에는 들어가지 않는다는 거죠. 아무래도 민영기업은 진입문턱이 높고 또 국영기업들 같은 경우는 이전부터 경쟁력을 상실했기 때문에 실질적인 경기 부양 효과 없다는 측면에서 앞으로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이 자금들이 유동화되면서 부동산 투기 붐을 일으킨다든지 각종 자산 붐을 일으킬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앞으로 중국 경제는 그 순탄한 길이 아니라 가시밭길을 걸을 가능성도 크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뭐 경기 부양책 딴 거 없을 거고 돈 푸는 걸 거고 인프라 투자를 해가지고 싱싱 뭐 차 한 대 없이 말짱한 길 옆에 또 길 닦을 거고 뭐 이런 식인데
야, 이 와중에 또 부자 많이 나오겠네요. 눈먼 돈. 네, 그렇습니다. 중국 정부 같은 경우에는 현재 뭐 여러 가지 그 경기 부양책 그리고 규제 같은 걸 따지지 않으니까 주시장에서도 작전주가 횡행하고요. 바이러스 관련 주 종목들도 좋아지고 특히 중국 정부가 앞으로 투자 인프라 투자도 안 되니까 5G와 관련된 조기 투자를 확대할 예정으로 있는데요. 지난 그 작년 10월 달에 발표한 앞으로 7년간 240조 원을 쏟아부어서 600만 개 5G 기지국 설치를 앞당긴다고 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중국은 6G와 관련된 글로벌 표준을 갖기 위한 투자를 이제 올해부터 집중적으로 시킬 예정으로 있는데요. 이 때문에 이거와 관련된 종목들이 움직이면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이 관련주들이 좀 움직이는 이런 현상들도 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뭐 한편으로는 위기는 기회라는 이야기가 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예, 시간이 다 돼서 그러면 마지막으로 지금 시장 흐름에 대해서 우리 소장님 한번 견해를 한번 듣고 싶습니다. 그냥 막 올라탈까요? 네, 중국 같은 경우는 현재 스태그플레이션 상황에 지금 직면하고 있습니다. 소비는 안 되고요. 성장률도 떨어지는데 물가는 계속 올라가는 상황입니다. 네. 아, 이 때문에 앞으로 우리나라 경제와 관련해서도 많은 영향을 끼겠지만 중국의 모든 소비 패턴이 이번 사태 이후에 새로 바뀌게 됩니다. 이거와 관련해서는 중국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건강을 중시하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해외여행도 건강과 관련된 진단과 관련된 수요들이 있겠고요. 그리고 나홀로 소비가 유행하면서 냉동식품 보급이 확대되고 그리고 즉석식품도 좀 늘어나는 경향이 상당히 커지지 않을까 보입니다. 뭐 이거와 관련해서 뭐 다양한 여러 가지 호재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시장 같은 경우에도 뭐 현재 그 중국발 쇼크로 인한 뭐 수출 관련들이 위험하지만 아무래도 소비 형태가 바뀐다는 점 그리고 공급망 자체가 바뀌면서 다른 나라와 관련된 새로운 수요죠. 국내에서도 아무래도 부품 수요를 발굴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이거와 관련 된 종목들은 이제부터 찾아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소장님 10초짜리 위안화 7위안 당장 뭐 올라서고 할 것 같지는 않으십니까? 네, 중국 정부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그 이번에 그 1단계 네. 미중 그 간의 무역 합의를 통해서 환율의 투명성을 높이고자 이야기를 했고요. 이것을 그 받아들이면서 위안화 환율 조작국을 해제시켰기 때문에 중국 정부는 위안화와 관련해서 인위적으로 1달러의 7위엔 선은 미국이 상당히 거부 반응을 일으키기 때문에 당분간 1달러의 6.8에서 6.9위엔 사이에서 운영시키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대단해요. 원하면 뭐 원하면 원하는 대로 또 환율도 주가도 만들어가는 나라. 네, 알겠습니다. 예, 뭐 결론은 그렇게 내야 될 것 같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는 아직까지 정점을 지났다고 진단하기도 이르고 여전한 불확실성입니다만 시장은 그와는 또 다른 논리로 지금 달려가고 있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소장님 오늘도 귀한 말씀 고맙습니다.